길고 길었던 2022년이 드디어 끝나갑니다. 만약 과거에 저한테 얘기했으면 미쳤어? 라고 제가 얘기할 만큼 진짜 맥주 씬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상상도 못한 맥주가 수입되고 멋진 브루어리들이 새로 생기고 몇몇 맥주들은 막 릴리즈를 하는데 줄을 서는 등 정말 대한민국 맥주 씬도 진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오늘 한 해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 최고의 맥주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추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것들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총 70분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70명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데이터는 모아졌다고 생각하기에 같이 올해 최고의 맥주들을 곱씹어보면 더욱더 즐거운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설문에 참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수입 맥주 부문이에요. 이름 그대로 이제 수입 맥주는 아무래도 국산 맥주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따로 뺐는데요. 수입 맥주 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의 브루어리입니다. 화제의 브루어리라는 거는 이 브루어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한국신을 뒤흔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브루어리를 투표했는데요. 소비자분들은 과연 어떤 브루어리를 올해 화제의 브루어리로 투표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소비자분들은 화제의 브루어리 1위로 이퀼리브리엄 뽑았어요. 이퀼리브리엄이 이제 총 9표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핍스 미더리 8표를 받았고요. 세 번째로는 토플린 골리앗 브루어리, 더 브루어리, 루트앤브랜치, 모르탈리스, 그리고 프레몬트 까지 공동으로 4표를 받으면서 공동 3위에 안착했습니다. 솔직히 이퀼리브리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브루어리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특별한 게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던가 현지에서도 구하기 힘든 킹알이라던가 그런 맥주들이 들어와져가지고 올해 좀 화제의 맥주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핍스 같은 경우는 진짜 레전드죠. 이 맥주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퀼리브리엄과 삐까삐까한 8표를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언제나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토플린 골리앗, 루트앤브랜치랑 블랙 튜즈데이 베리언트로 많은 분들의 간을 해친 더 브루어리,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들어와 있던 모르탈리스, 그리고 프레몬트까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미쳤네요. 올해 수입 라인업 미쳤네요. 진짜 뭐야 이게 진짜. 자, 그러면 저 명품 맥덕이 뽑은 올해 화제의 브루어리는 무엇일까요? 핍스 미더리입니다. 뭐 솔직히 이거는 그냥 맥주를 좋아하면 핍스밖에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미쳤어 이거는. 저는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핍스 레벨의 인기를 가진 맥주는 안 들어올 거예요. 이 포지션에 술이 들어올 리는 저는 앞으로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 센세이셔널했고 아직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미쳤어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너무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최고의 가성비 픽. 분명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맥주가 있겠지만 그 맥주들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그 정말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끔은 세계 최고의 맥주가 아니더라도 내가 언제나 즐겨 먹을 수 있는 맥주가 있는데 저는 그런 맥주들도 분명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가성비 맥주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뽑아주신 가성비 픽 한번 같이 보시죠. 1등은 분 오드게즈가 받았어요. 분 오드게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람빅 중 하나인데 10,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그 람빅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전부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드레이크스 호포칼립스가 받았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프레몬트의 다크스타, 슈나이더의 바이리쉬 헬 이렇게 총 3가지의 맥주가 2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위는 언제나 이 크래프트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의 영원한 친구인 시에라 네바다 페일에일, 그리고 플러스 런던 프라이드 이렇게 두 개가 3표를 받으면서 3위를 받았습니다. 국밥이죠, 국밥. 그러면 저 명품 맥덕이 뽑은 올해 가성비 픽은 저는 바로 요 프레몬트 스카이 크라켄입니다. 드셔보신 분은 아실 거야. 진짜 미쳤어요. 도수도 굉장히 낮고 가격도 너무 싸거든요. 근데 그 가격과 그 도수의 맛이 아니야. 이 맛이 나도 돼? 난 요 생각이 절로 드는데 가성비 맥주 하면 계속 저한테는 떠오르는 맥주였어서 1위로 뽑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감 브루어리 같은 경우는 그냥 호감인 거예요. 뭐 당연히 최고의 브루어리도 아니고 올해 가장 화제를 끌었던 브루어리도 아니지만 단순히 내가 호감인 브루어리. 여러분들도 그런 브루어리 있을 거예요. 왠지 그냥 얘네들은 든든한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의 브루어리 한번 선정해 보았는데요. 소비자분들은 어떤 브루어리를 가장 호감이라고 생각했는지 보시죠. 야, 올해 이퀼리브리엄이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이퀼리브리엄이 총 9표를 받으면서 1등을 차지했고요. 프레몬트가 6표를 받으면서 수상을 했고 세 번째로는 토플린 골리앗 브루어리가 5표를 받으면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 아는 저기 미국의 브로리들이죠. 진짜 이 킬리브리엄이 올해 날뛰고 있죠. 진짜로 프레몬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맥주부터 고가의 맥주까지 그냥 못하는 게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 결국 호감 브로리라는 거는 그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거든요. 맥주 하나만 맛있어서는 안 돼. 그 브로리의 모든 맥주가 괜찮아야 되는데 이 킬리브리엄이나 프레몬트나 토플린 골리앗은 전부 그런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소비자분들의 평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넘어가죠. 이거 이제 올해 최고의 맥주예요. 올해 최고의 맥주는 이제 총 5개의 맥주 한번 뽑아보았고요. 우선 5위입니다. 5위는 웰드웍스 브로리의 스테리 노체가 총 11점을 받아서 수상하였습니다. 웰드웍스의 노체 시리즈 들어온 것도 저는 진짜 미친 거라 생각해요. 요거는 현지에서도 못 구해. 현지에서도 정말 구하기 어려운 소위 말하는 고래급 맥주예요. 한국에서 이제 1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들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전혀 안 비싼 돈이라 생각해요. 직구하고 하면 더 비싸요. 진짜 좀 충격적이었죠. 아, 이래가지고 그동안 웰드웍스 계속 수입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웰드웍스 양장의 필살기 중 하나이다 보니까 좋은 평을 받아서 11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4위 보시죠. 요거는 진짜 의외인데 얘 같은 경우는 1등보다 많은 2등 평을 받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숭아가 들어간 사워 맥주이고요. 팬토마이 믹스처가 올해 진짜 약간 복병 느낌이었어요. 마셔본 분은 별로 없는데 마셔본 분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 맥주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16점 받으면서 4위라는 자리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3위는 바로 더 브루어리의 블랙 튜즈데이 리저브입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을 펍에 갔다가 내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든 술이 아닐까 싶어요. 20도에 육박하는 높은 도수에 그냥 파괴적인 그냥 폭력이야. 맛과 알코올의 폭력 그 자체인 맥주예요. 분명 그것 때문에 호불호가 심하기는 한데 이 타격감을 한번 즐기면 못 끊는달까? 이 더브로리 맥주가 주는 타격감은 더브로리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이 더브로리가 워낙 맥주 잘 만들죠. 확실히 잘 만들죠. 그래가지고 좋은 평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봅시다. 올해 2위는 뭘까요? 토플링 골리앗의 더블 드라이 홉트 킹스입니다. 무려 27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2등에 안착했습니다. 역시죠, 역시. 비싸기는 개비싸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라벨에서 못 참아. 저 라벨에 공룡 두 마리 있는 거 봐요. 저거 보고 참을 수 있는 사람 손? 이것도 똑같이 한국에 들어온 게 참 신기한 맥주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거 진짜 한 병에 막 $100씩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올해 이 맥주를 수입한 수입사 사장님은 기분 좋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뽑은 수입 맥주 중 1위를 차지한 맥주는 이퀼리브리엄 그리고 토플링 골리앗의 콜라보레이션인 킹 R입니다. 점수가 무려 78점이에요. 78점. 압도적이죠. 2등이랑 3배 차이가 나요. 정말 맛있었고 진짜 이름값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콜라보레이션은 좀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운 경우도 꽤 있거든요. 1 더하기 1은 2가 안 돼요. 1이 되거나 0.8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2가 된 것 같아요. 이퀼리브리엄의 장점 그리고 토플링 골리앗의 장점을 둘 다 완벽히 합쳐가지고 만든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맥주로 맥주 역사상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네. 자, 제가 뽑은 맥주 5위는 바로 썰리 에그레시브 에일입니다. 썰리는 연초에 들어온 맥주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진짜 많은 인상을 남겼던 맥주인 것 같아요. 폭력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그런 IPA였는데요. 두 번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좋았던 맥주로 기억이 남아가지고 5위로 선정을 하였고요. 4위는 옴니폴로 사만타. 요거는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드셔보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시청자분이 사주셔가지고 먹었어요. 얻어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그 배럴에이징을 정말 제대로 했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아직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면 한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요. 진짜 되게 좋았고 3위로는 핍스 옵스큐어를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미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옵스큐어는 세계 1위 미더리의 실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준 느낌이었어요. 배럴에이징한 느낌을 완전히 살리면서 미드의 맛도 나는 게 너무 신기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몬트의 브루 6000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진짜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는 맥주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대한민국에 지금 제대로 된 미국식 발리 와인이 전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발리 와인이 임스 다음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느낌을 어디에서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브루 6000이 제대로 보여주죠. 지금 미국에서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지. 미드랑 비슷해요. 약간 쇼케이스를 해준 느낌? 특히 가격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제가 뽑은 최고의 수입 맥주 1위는 바로
그래, 내가 미국에서 그토록 찾던 IPA 맛 한국에서 느낄 수 있다니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요 맛 때문에 미국을 계속 갔는데 한국에서 그 맛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니 너무 좋았고, 진짜 세계 최고의 IPA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맥주였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국산 맥주 부문으로 가겠습니다. 국산 맥주 부문은 전 너무 좋아요. 진짜 이 대한민국 맥주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힘을 줘서 선정을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보시죠. 바로 보시죠. 최고의 신인상 먼저 한번 뽑아봤어요. 최고의 신인상 같은 경우는 올해 설립된 브루어리 중 최고를 뽑는 건데, 소비자분들이 뽑은 최고의 신생 브루어리 16표라는 거의 몰표 수준을 받으면서 컬러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컬러드는 빌드업을 잘했어. 기존부터 이제 벤사버에서 그 명성을 쌓다가 팍 터트린 거죠, 컬러드로. 훌륭한 브루어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컬러드가 1위였는데 그 외에도 좋았던 브루어리, 저는 엑스트라 스몰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엑스트라 스몰의 초반 배치는 좀 아쉬웠거든요. 최근 배치들이 꽤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많이 폼이 올라왔다는 걸 느껴가지고 엑스트라 스몰도 내년에 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최고의 IPA 양조장. IP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크래프트 맥주를 대표하는 맥주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타우트, 사워 다 좋지만 결국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는 건 IPA예요. 그런 핵심 스타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브루어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보인다 보여. 소비자분들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너무해. 이거는 질문을 잘못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로스도 잘하거든요? 근데 한 명만 뽑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크래프트 브로스가 58표를 받으면서 1등을 했어요. 이게 총 70명이 평가를 했고 응답 안 함을 낸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58표라는 거는 얼추 맥주를 드셔보신 분은 대부분 크브를 1위로 뽑았다는 거예요. 압도적이죠. 코알라야 미안하다. 이거 표 좀 가릴까 하다가 일관성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크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쇼앤프루브를 했어요. 올해 진짜 제대로 쇼앤프루브를 많이 했고, 치럽스도 훌륭한 브루어리입니다. 정말 퀄리티 높은 IPA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게 많이 보이죠.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최고의 스타우트 양조장.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이제 IPA 다음으로 미국 크래프트 맥주 신을 대표하는 맥주 스타일이고요. IPA들이 좀 더 대중성을 지향한다면 스타우트 계열은 좀 더 마니악한 맥덕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최고의 스타우트를 만드는 양조장 과연 어디였을까요? 보시죠. 부산에 위치한 컬러드가 19표를 받으면서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으로는 제주도와 이태원에 위치한 맥파이가 15표를 받으면서 2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 그대로 서울에 위치한 서울브루어리가 총 9표를 받으면서 3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고의 사워 양조 한번 볼까요? 사워 같은 경우는 IPA, 스타우트, 그리고 사워, 미국의 3대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스타일로, 이제 스타우트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워를 많이 좋아하죠. 그 특유의 새콤한 신맛 때문에 호불호가 제일 극단적으로 갈리지만 그만큼 가장 마니아층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사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사워 양조장 과연 어디일까? 한번 보시죠. 소비자분들이 뽑은 최고의 사워 양조장 1위는 서울집시가 무려 26표를 받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했지만 그 뒤를 바짝 와일드웨이브가 18표를 받으면서 쫓아오고 있고요. 안동맥주가 4표로 많은 표는 아니지만 나름 탄탄한 팬층이 있는 듯한 표수를 받으면서 4위를 차지했어요. 안동이 특히 이제 사워 전문이 절대 아닌데도 이제 서울집시랑 와일드웨이브는 사워 전문이잖아요. 얘네 둘밖에 없어요. 사워 전문은. 그러니까 뽑으면 얘네 둘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당연한 건데 안동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올해 가끔씩 낸 사워로 좋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최고의 라거 양장입니다. 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스타일인데 그 전까지는 라거 그런 거 외먹음으로 좀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는 많이 배척받던 맥주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내년과 내후년은 라거 맥주를 잡은 브루어리가 이 시장을 제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크래프트 라거가 한국에서도 엄청 뜰 거라고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크래프트 라거를 가장 잘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보도록 합시다.
부산 쪽에 위치한 툰브로이와 을지로 3가 쪽에 위치한 끼기 각각 11표를 받으면서 공동 1등을 차지했고요. 맥파이 그리고 서울집시가 9표를 받으면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툰브로이 같은 경우는 제가 헬레스를 진짜 즐겁게 먹었어요. 끼기 같은 경우도 라거가 전반적으로 많이 훌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맥파이는 동네 친구가 있죠. 진짜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죠. 서울집시도 서울집시 한남점 가신 분들은 알 거야. 사이드풀로 파는 미션 헬레스가 있어요. 진짜 맛있음. 그거 저 진짜 두 잔 5분컷 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11표와 9표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규모마다 최고의 브루어리는 어디일까? 제가 여기서는 대형 양장이라 했지만 크래프트 맥주 중에서 편의점으로 유통을 하는 브루어리를 뽑아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소비자분들은 1위로 카브루를 뽑았고요. 총 19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메이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맥주가 4개의 표를 받으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중형은 이제 바틀샵과 펍에 납품을 하는 정도예요. 과연 소비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시죠. 소비자분들은 크래프트 브로스를 총 31표로 1위를 주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맥파이가 총 10표를 받으면서 2위를 받았습니다. 3위는 이제 서울집시가 4표를 받았는데 서울집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맥파이랑 그분은 조금 무차별 난사를 하는데 유통적인 측면에서 서울집시는 진짜 약간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집시를 좀 생각 안 했나봐. 그래가지고 표를 많이 못 받았지. 저는 서울집시를 여기 넣었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뭐 다들 예상한 정도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고의 소형양장이에요. 소형양장은 이제 유통을 거의 하지 않고 해당 펍에 가야지만 그 브루어리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브루어리입니다. 바로 보시죠. 1위는 이제 컬러드로 컬러드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로는 아슈트리로 반가운 이름이죠. 아슈트리 2위로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가봅시다. 대한민국의 맥주 마니아들과 소비자분들이 뽑은 최고의 맥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고의 맥주는 진짜 무게감이 있는 단어예요.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는 맥주. 2022년은 어떤 맥주의 해였나요? 라고 얘기할 때 꺼낼 수 있는 그런 맥주인데요. 한번 보시죠. 5등 먼저 가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뽑은 5등 맥주는 바로 서울집시의 씨앗입니다. 17점 받아가지고 5등을 차지했고요. 서울집시 씨앗 같은 경우는 정말 센세이션을 했죠.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는 아니겠지만 역대급의 줄을 세운 맥주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수량이 적고 가격이 높아가지고 드셔보신 분이 얼마 없어. 그래서 조금 낮은 등수에 위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맥주였죠.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뽑은 4위 한국 최고의 맥주는 무엇이었을까요? 맥파이의 10년 감수가 씨앗보다 1점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4등을 차지했습니다. 10년 감수는 진짜 제가 먹어본 사워 IPA 중에 제일 좋았던 맥주였던 것 같아요. 일단 라벨부터 저 뭐라 하죠 저거? 저거 뭐라 함? 자개라고 하나? 저 있잖아요. 저 할머니 집에 가면 꼭 있는 저 느낌의 라벨이 너무 좋고 맛도 진짜 훌륭하고 아이디어도 독특하고 10년 감수라는 이름까지 재밌어가지고 여러모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냥 브랜딩부터 맥주 이름 뭐 외적인 부분이랑 내적인 부분 전부 다 좋았던 맥파이의 10년을 기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맥주였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한국 맥주 3위는 바로 공동 2위로 컬러드의 에보케이션이 23점을 받으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컬러드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은 맥주들을 냈지만 에보케이션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컬러드가 그 전까지는 웜업만 간단하게 치고 제대로 한 본 세트가 요 에보케이션이어가지고 더욱더 많은 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아마 정말 기념비적인 임페리얼 스타우트였습니다. 그러면 에보케이션과 함께 공동 2위를 받은 맥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동맥주의 무량수가 에보케이션과 같은 점수를 받으면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아닌데
왜냐면 안동맥주가 사실 그전까지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브로리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하는 거 하는 브로리 정도였죠. 콜라보레이션이나 위탁 많이 하는 그런 브로리의 이미지였는데 이 무량수라는 맥주 하나로 이 정도의 평가를 받아냈어요. 이제 무량수 같은 경우는 방아잎이 들어간 고제 맥주인데요. 그 특유의 방아잎 향이 진짜 저 같은 쌍도남의 감성을 자극한달까? 경상도 사람들은 먹어보세요. 아무튼 안동맥주가 올해 이걸로 두각을 드러내서 또 내년에 어떤 거를 할지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올해 소비자분들이 뽑은 최고의 국산맥주는 무엇일까요? 크래프트 브루스의 시티 오브 더블 시무겔입니다. 총 33점을 받으면서 꽤나 높은 점수 차이로 1등을 차지했어요. 정말 맛있는 맥주였고, 뭐랄까? 크브의 진심? 평소에는 페일에일이랑 IPM 하니까 맨날 소비자들이 툭툭 건드려. 야, 야, 니 더블 IPM 못하지? 너 뉴잉 못하지? 툭툭 건드니까 한번 그냥 갈 한번 해준 느낌. 요거 먹고 나서 크브에 대한 무한 신뢰가 전 생겼어요. 아, 앞으로 한 1년치의 크브는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정말 수준 높은 더블 IPA였습니다. 소비자분들의 평가는 요렇고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 최고의 맥주들을 몇 개 뽑았습니다. 명품 맥덕의 픽 함께 보실까요? 제가 뽑은 6위는 올해 인천 맥주에서 만든 턱시도 임페리얼 스타우트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좀 회자가 많이 안 되는 맥주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타우트 맛있지. 근데 언제나 이 대한민국의 많은 스타우트들이 뭔가 애매했거든요. 재료적으로든 체급적으로든 뭔가 타협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나와. 근데 요 인천 맥주 턱시도는 브루어분이 뭐를 지향하는지가 완벽히 보이는 느낌의 임스였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제대로 쓴맛을 긁어주면서 클래식한 느낌. 하지만 그러면서 고체급과 진한 맛은 또 요즘 느낌이 드는 되게 제 취향의 임스였어요. 좋았습니다. 5위는 똑같이 맥파이의 10년 감수예요. 앞서 얘기했듯 제가 살면서 먹은 사우 IPA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예 중 하나였고요. 4등은 끽비어 컴퍼니의 구름이에요. 이것도 사실 드셔보신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저도 요거는 이제 저기 오산 맥주 축제 갔다가 슬쩍 먹었는데 올해 먹은 국산 바이젠 중에서는 비독일 바이젠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특히 끽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장비적으로나 많은 한계가 있는 브로리거든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바나나 향과 부드러운 바디가 매력적이었던 좋은 바이젠이었고 앞으로 끽의 맥주를 더욱더 많이 보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뽑은 올해 최고의 국산 맥주 3위는 크래프트 브루스의 시티 오브 더블 문클라이밍입니다. 저는 솔직히 시모게보다는 문클라이밍이 더 나았어요. 저 라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라벨 너무 이쁘지 않아? 저는 문클라이밍이 3위였던 것 같아요. 2위는 다 거서겁니다. 거서거예요. 컬러드의 에보케이션이 저는 올해 먹은 맥주 중 두 번째로 가장 좋았습니다. 멤버십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파티도 하고 현장 릴리즈를 해가지고 금방 솔드아웃 시키고 또 탭을 남아서 많은 분들이 즐겨서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맥주 자체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남았죠. 제가 뽑은 최고의 맥주. 이 대한민국 맥주 씬에 대한 영향력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평가할 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정말 헤비한 레벨의 맥덕분들과 많은 쉐어링을 나누고 이제 또 펍을 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펍에 와가지고 좋은 맥주들을 나눠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맥주를 먹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그런 해외의 미수입 맥주들이 보통 주가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쉐어링과 사람들의 조공 속에 한국 맥주가 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맥주가 뭐냐? 바로 씨앗입니다. 저는 그게 미쳤다고 생각해요. 쟁쟁한 언택트 4.78을 상회하는 세계 최고의 맥주들 옆에 이 대한민국 맥덕들이 씨앗을 함께 먹기 위해서 들고 온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씨앗을 올해 최고의 맥주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가봅시다. 올해 최고의 양장벌까? 앞에 게 이제 배우상이었으면 요거는 감독상인 거예요. 올해 최고의 브로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가보죠. 소비자분들이 뽑은 최고 양장 5위는 아니고 4위네요. 컬러드 브로리가 이제 4개의 표를 받으면서 4등에 안착을 했습니다. 맥파이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맥파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국 유통을 하는 브로리의 기준이에요. 저한테는 그 원펀맨에 나오는 꽃미남 마스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뉴비들
올라오려면 이 정도는 해라 딱 보여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2위는 서울집시가 14표를 받으면서 2위 한창했습니다. 서울집시 진짜 훌륭해요. 이번에 여러분들 봤어요? 그 체리티 위크인가 뭔가 하는 거? 와 그냥 사람 반 맥주 바이던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 서울집시 진짜 훌륭해요. 정말 다른 브로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다른 고평가받는 브로리들이 조금은 부족한 펍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서울집시의 큰 장점이라 봐요. 다른 언급되는 펍들은 이제 좀 더 맥주 위주라면 서울집시는 그 이상의 정말 크래프트 맥주 문화를 많이 전파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죠. 공간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점 더욱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대한민국 소비자분들이 뽑은 최고의 브루어리 1위는 긴장감 전혀 없음 벌써 유바 그래서 이제 뭐함? 아이 재미없는 사람들 크래프트 브로스입니다. 32표를 받으면서 올해 최고의 브루어리로 선정되었고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크브 같은 경우는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많은 걱정을 받았어요. 왜냐? 이번에 양조장 이전을 하면서 예전 같지 않다. 크브도 이제 갔네. 사실 최근까지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크브도 이제 갔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먹어요. 크브의 가장 큰 매력은 꾸준함? 뭐 페일에일이든 IPA든 그런 좀 체급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퀄리티가 일정하다는 거는 뉴잉 브루어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을 수 있음. 뭐가 나와도 맛있어. 그 느낌이 진짜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크브는 그걸 잘 이행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무려 32표를 싹쓸이 하면서 1등에 안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저 명품 맥덕이 뽑은 최고의 브루어리까지 한번 보고 오늘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저는 올해 툼브로이가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줬다 생각해요. 많은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은 제가 맨 처음 툼브로이가 오픈했을 때 가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로는 그런 게 있어요. 좋은 브루어리고 탄탄하지만 앞으로가 걱정된다. 왜냐? 독일식 스타일은 한계가 너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 한계가 금방 드러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지가 걱정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은 독일식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보다 대우받는 시대가 됐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독일식 라거가 더욱더 뜰 거예요. 그런 점에서 툼브로이가 지금 미리 세팅해놓은 이 포트폴리오는 사기적이에요. 독일인이 직접 양조한다는 그 브랜딩부터 준수와 맥주 퀄리티까지 툼브로이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준비된 맥주 브루어리고 앞으로 더 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툼브로이가 내년에는 막 새로운 거를 뭔가 더 시도하기보다는 뭐 당연히 시도하면 좋죠. 근데 그보다는 더욱더 칼을 갈고 더욱더 필스너랑 헬레스라는 몽둥이를 깎으면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뽑은 네 번째 한국 최고의 브루어리는 바로 아시트리입니다. 아시트리도 사실 툼브로이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브로리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펍을 운영해보니까 예를 들어 IPA다. IPA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뭐 크래프트 브로스 아니면 시롭스, 에일크루 그 외에도 등등등 수많은 IPA들이 나오는데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정말 극소수의 브로리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일단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데 그걸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현장 펍 분위기까지 그 캐스케일로 서빙하고 그런 것까지 다 너무 좋아요.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4위를 주었습니다. 3위는 컬러드입니다. 컬러드 같은 경우는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증명한 게 없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증명했는데? 쇼앤프루브를 해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사이에 쇼앤프루브를 했죠. 에버케이션이라는 맥주 하나로 딱 바로 그냥 갈겨진 느낌이에요. 진짜 훌륭한 브루어리고 심지어 더욱더 기대되는 것은 컬러드가 지금 보여준 것은 컬러드의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에보케이션부터 아마 라인업이 시작할 거예요. 그 위로 이제 배럴에이징 제품 뭐 점점 나올 거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만 남았다. 당연히 배럴에이징이 별로일 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상상을 하자면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건 분명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위 다 보인다 보여져.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또 컬러드 또 서울집시. 서울집시도 역시 말이 필요했어요. 올해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작년까지는 이제 집시 브루잉 위주로 우리 이런 맥주 할 수 있을을 보여줬다면 올해는 자기네 브루어리에서 풀로 돌린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느낌이에요. 하이엔드급으로는 씨앗, 중위급으로는 과일 껍질 다시 쓴 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좀 로우엔드급으로는 과일 많이 들어간 캐틀사워라던가 헬레스라던가 그 라인업들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했는데 라인업이 전부 다 납득이 돼. 그런 점은 전 진짜 대단한 거라 봐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는 진짜 재미없어요. 죄송해요. 재미없지만 크브입니다. 크래프트 브로스 같은 경우는 하던 거를 계속 해오던 느낌이죠. 근데 그러면 돼요. 뉴잉 브로리는 하던 거를 계속 해오면 되는 거예요. 더 잘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다른 브로리에서는 안 했던 얘기인데 크브는 앞으로 아마 골라야 될 거야. 테크트리 타야 돼요. 여러분들 수많은 뉴잉 브로리들 알죠? 그 브로리들이 뉴잉에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트리하우스, 이퀼리브리엄, 아더아프, 몽키쉬, 트릴리움 수많은 브로리들이 그 다음 테크트리를 탑니다. IPA 위의 급,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좀 더 브로리의 하이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스타일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보통은 스타우트 아니면 사워예요. 근데 지금 사워는 많이 죽었거든요, 유행이. 그럼 아마 스타우트가 될 거예요. 근데 긍정적이게도 이번에 라이프 멀로였나요? 그게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죠, 지금. 이번에 로보까지만 쳐준다면 크브의 앞길은 창창한 거예요. 이번 로보에 그래서 많은 게 걸려 있어요. 한 번 더 1년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내년을 또 기대해봐도 되겠냐, 이런 차이가 날 건데 잘해주면 좋겠네요. 정말 잘해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참여하신 분들한테 한국 브로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물었어요. 여기 몇 개를 추렸는데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 좋아요. 어려운 상황에 맥주 포기하지 않아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고점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역색과 감성을 살리는 맥주도 너무 늘어났습니다. 국산 재료를 활용한 실험지 맥주가 많이 성공하고 있어요. 다양한 시도를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다양한 시도, 개성, 수준의 상황 평준화, 브로리의 색이 뚜렷해졌다,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감사하다 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크맥신들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점 너무 좋았고요. 한국 크맥신의 아쉬운 점도 약간 뽑아봤습니다. 90%는 개같은 콜라보 맥주 그만합시다 였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하기 쉽다, 온라인 유통을 해주세요, 라벨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긴 컨텐츠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뭐 나름대로 올해 먹었던 맥주들 생각도 나고 되게 재밌었죠? 전 언제나 이 시간 되게 좋아요. 몇 년 전에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맥주 신인데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크맥신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저희 모두들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얘기로 오늘 한번 할게요. 그러면 긴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좋은 맥주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